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어느새 추석 나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거리 두기 없는 간만에 명절 연휴라 마음껏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갔지만 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연휴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뉴스에는 일상 복귀 전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풍경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귀경길 얼마나 힘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습니다. 백 기자, 많이 막힙니까? 네, 정체가 극심했던 어제보단 덜하지만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목천 나들목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송악 나들목 구간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가장 심했고 조금 뒤인 밤 9시부터 차츰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2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에 지친 시민들은 잠시 휴게소에 들러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대구로 그 친할머니 뵈러 갔다 왔어요. 너무 많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0시 반 정도. 무엇보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거의 한 3년 지나서 간 거라 오랜만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눴고요. 더 오래 좀 자주 뵀으면 좋았는데. 손자 만나는 게 쉬운가요? 뭐 저기 저 1년에 한 몇 번? 한 두어서 번이나 보고 그냥 하는 입장이니까.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내일부터 명절이 끝나서 학교 가야 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이번 추석은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첫 명절이었는데요. 전국 휴게소 9곳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엔 일상 복귀 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 아침 동이 트기 전 저희 취재진은 서울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일 찾으러 나온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고 해서인데요. 그들이 새벽 4시 30분에 이곳을 오는 이유, 서주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벽, 동도 트지 않은 컴컴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배낭을 메고 모자를 눌러쓴 채 줄지어 선 사람들. 일거리를 찾아 나온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새벽 4시 반이 되자 인도위는 근로자들로 북적거립니다. 1차전화 왔지, 1차전화. 먹고 살아야지. 하루 벌이가 며칠 없어.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하루도 일을 쉴 수 없는 상황. 추석 연휴도 반납했습니다. 물가도 올랐지. 선조들도 던져줘야지. 사촌이고 육촌이고 친척들 있잖아. 가까운 친구들도 방문해야 되고. 또 서민들이 살기가 좀 힘들고 하루라도 일찍이 나와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수도권 곳곳에서 온 승합차들이 인부들을 태워 떠나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금리수습은 하고 추석에도 내려오게 누구하고 나와요 이게. 굴착기가 돌기둥을 옮기고 사다리차가 인부를 태워 고층으로 올립니다. 장마와 태풍이 잇따르면서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 공사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험해, 여기 때 쉬지도 못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평소보다 임금이 1.5배 높은 연휴 근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나 쉬는데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은 뭐 좋아할 가정은 아무도 없죠. 남들 일 안 할 때 일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명절도 잊은 채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여야 상황은 이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발의됐죠. 연휴 동안 여야는 어떤 민심을 듣고 왔고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먼저 여당은 국정안정이 시급하다는 민심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사실을 집중 부각하며 법대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왜 정치 타협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역대 최악의 겹겹 방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기만하지 말고 법과 국민 앞에 서라. 당 중진 전현직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 흔들기에 나몰라라 해서는 천장지재 괴자의 혈골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에 서면 답변한 것을 두고 사기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수사 국면을 가리기 위한 민생 흥정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정치로 규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야 한다는 민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하고 민주당에서만 수사받는 인사가 20여 명에 이른다며 편파 수사에 대한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야당만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게 6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당내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고 이 대표 역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자 검경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법률국에 문의한 결과 이 대표를 포함해 당내 인사 2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63%에서 65%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그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 정치탄압대책위와 법률위원회가 함께 법률 대응을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5박 7일간의 꽤 긴 순방길에 나섭니다. 먼저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유엔총회에 참석해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이번 순방 일정을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도 재차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한미,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성사된다면 약식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총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영국 런던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심조심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김건희 여사인데요.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동행하는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질문에 조심조심 답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순방인데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차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네.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꽤 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부부 행사뿐 아니라 별도로 단독 일정도 소화했었죠.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 더 먹고 예.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컬처가 또는 K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는데요. 당시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 여사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격도 받았었죠. 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도 타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행정 절차도 마쳤고 별도의 보수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어서 제대로 보자 해라 뭐 이런 공격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액세서리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스페인 행사 때 김 여사가 착용한 액세서리가 본인 건지 빌린 건지 또 본인 거면 왜 재산신고 내역에 없고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린 건지 밝히라고 야당이 비판했었죠. 그러니까 한 번 순방 갔는데 워낙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심조심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요. 이번 네. 순방은 또 길잖아요. 꽤. 맞습니다. 차차 밝혀지겠지만 김 여사는 지난 순방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일정과 관련해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단독 일정이 없거나 있어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터라서 기타 수행원 동행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번엔 뭐 비대위원 인선이 구인 아닌가 보죠? 네,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됐지만 비대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죠. 정 위원장은 발표 시점을 이르면 내일로 밝히면서도 라인업이 다 짜여진 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은 9명 내지 1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도 좀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바뀔 것 같아요. 남은 없을 것 같아요. 정진석 위원장은 대통령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형 비대위를 만들려고 친윤색채가 약한 최재형 혁신위원장 또 유희동 의원에게 비대위원 제안을 했지만 줄줄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비대위원장 구인난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네. 비대위원들은 왜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진석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몇몇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겠다. 모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기일을 앞두고 있죠. 지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법원의 제동으로 일도 못해보고 모두 사퇴했잖아요. 당시 학습 효과 때문에 당장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당 내부에서는요, 내홍 수습이나 전대 준비 등 굳은 일을 해야 하는 부담에 비해서 임기는 짧고 권한도 작아서 실익이 적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자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추석 민심이 어떻게 다를까요? 엄밀히 말하면요, 민심이 다른 게 아니라 여야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야당은 추석 민심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습니다. 민심의 아우성에도 정작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민생 쇼를 할 거면 오히려 이런 데서 쇼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안, 딴청, 쇼, 대통령이 문제라는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여당의 해석은 달랐는데요. 여당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팍팍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또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니까 야당 협조가 더 필요하다 이런 해석 같네요. 맞습니다. 각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숫자로 딱 나오는 여론조사 해석도 팔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3.4%에 이릅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그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국민들의 진짜 민심과는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보면 명절 때도 지지자들을 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을 마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해는 내일 런던으로 옮겨집니다. 런던 버킹엄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뒤 일반 조문객들에게 유해가 공개되는데요. 여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당시 추모객 수였던 100만 명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 앞.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경찰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지역 경비에 나섰습니다. 국장이 열리는 런던으로 가기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만 하루 동안 이곳에서 일반인 조문객을 막기 때문입니다. Queen spent seven decades giving her life to all us as a nation and now it's time for us to pay some respect and gratitude back. 조문에 앞서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가족들은 성당에서 열리는 장례 미사에 참석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여왕의 관은 공군기 편으로 런던으로 이동해 왕실 관저가 있는 버킹엄궁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국회의사당 격인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뒤 14일 오후부터 대중에 공개됩니다. 국장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19일 치러진 뒤 여왕은 윈저성 지하 납골당으로 옮겨져 지난해 4월 먼저 떠난 남편 필립공 곁에서 영면에 듭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mourn because we've lost someone we held dear and respected. 영국 정부는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 처음으로 유해를 공개하는 행사가 열리는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의 사항까지 미리 공지했습니다. 조문 전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고 소지품은 지퍼가 한 개만 있는 작은 가방만 허용됩니다. 음식물이나 꽃, 촛불 등 소지품도 제한되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런던 버킹엄궁 앞에는 유해를 직접 참배하기 위한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매체들은 1997년 찰스 3세 국왕의 전 부인인 다이애나비 사망 당시 추모객 100만 명에 맞먹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에게서 어떤 유산을 얼마나 물려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식 때 썼던 왕관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다이아몬드 컬리넌 조각과 함께 2만 3천 개 보석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3,106캐럿짜리 컬리넌은 100여 개로 쪼개졌는데 왕실 소유 9개 중 2개를 뺀 나머지는 여왕의 개인 소유입니다. 3번과 4번으로 만든 브로치는 여왕이 공식 석상에서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Her brooches, which she has a huge collection of, are a way that she can potentially add a little layer of meaning to what she's wearing. 버킹엄이나 켄싱턴 같은 화려한 궁전들도 대표적인 왕실 소유 자산입니다. 미국 경제지 CNBC는 지난해 기준 왕실의 자산 가치가 우리 돈 39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7조 원을 왕실 재산 운영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5%에서 25%만 왕실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더라도 왕실 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모친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모은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재임 당시 예술품 투자와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7천억 원을 축적했는데 여기에는 2002년 여왕 모후 서거 때 상속받은 모네 그림과 보석류 등 968억 원 상당의 자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상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40%인 만큼 우리 돈 2,766억 원 상당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군주에서 군주로의 상속에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찰스 3세도 상속세를 면제받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세금을 지원받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팀장급 직원이 젊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받아야 할 활동비를 횡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소 7년 동안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20대 젊은 단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1984년 중고등학생만으로 이뤄진 서울시립 소년소녀 교향악단으로 출발, 서울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에 거쳐 지난 2007년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단원들에게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회당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공연비와 연습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팀장급 직원이 수년간 이 공연비를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겁니다. 횡령 기간은 확인된 것만 7년.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에만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뉴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출석 내역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출석 내역하고 지금 내역이 차이가 나는 거를 발견을 한 거고. 단원 제보로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세종문화회관 측은 지난달 9일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385억 원의 세금을 세종문화회관에 지원한 서울시도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 그에 맞는 제도 보완하고 저희들이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에 10년 가까이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술한 예산 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는 당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측을 통해 연락했지만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단체와 지키려는 단체 사이에 4시간 동안이나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보수단체 회원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기습 집회를 벌인 겁니다. 이때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반일단체 회원들이 보수단체 집회를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서로 촬영을 막으며 몸싸움을 하고 피켓을 빼앗아 부러뜨립니다. 4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면서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반일단체 회원 한 명은 경찰을 둔기로 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단체가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소음도 심각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즐기려던 인근 호텔 투숙객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완전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왔던 건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좀 쌓였었죠. 계속 좋은 소리 지르니까 머리가 아프다. 원래도 저도 잘 못 자는데. 호텔 측은 집회 주최 측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녀상 성공을 요청했고 원래 이상구석에 있어야 계셔야 되는 분들이 그 소음으로 인해서 박수 줄이고 체크해버리시고. 두 단체 모두 집회 신고는 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연휴 동안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있었고 처가에 방문한 소방관이 주택가 차량에 난 화재를 끄기도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차량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이곳저곳 소화 분말을 뿌립니다. 아, 터져 빨리빨리! 소화기! 추석 당일이던 그제낮 2시 45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나자 한 남성이 소화기를 구해 가장 먼저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추석을 맞아 빌라 2층 처가를 방문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저는 신고하고 저는 또 사람들 대피시키고 이모부는 그 차에 있는 그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끄시고 이모부께서 이렇게 다 소화 진화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남성의 발빠른 대응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차량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든 소방관들이 타버린 농기계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잿더미로 변한 창고와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순창의 곡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앞 범퍼는 완전히 부서졌고 뒷바퀴는 뒤따라오던 차량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대교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구간에서 최초 사고를 낸 SUV 차량이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돌진합니다. 어제 오전 9시 53분쯤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 등을 덮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전국의 산이나 호수, 경치가 좋은 곳에 아찔하게 생긴 출렁다리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설치하는데요. 드리는 세금에 비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은 금세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논산에 있는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6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인데요. 최근 관광 자원을 늘린다면서 출렁다리를 만들었거나 만들려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을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봉우리를 연결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관광객들은 공중을 걷는 듯한 아찔함을 즐깁니다. 김해에서 왔는데 이제 원주의 출렁다리가 너무 좋다 해서 앞으로 시간 맞아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산세도 좋고 너무 풍경도 좋고 좋았어요. 2018년에 완공된 이후 300만 명 넘게 찾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렁다리의 인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13년 전에 개통한 충남 청양군의 천정호 출렁다리. 개통 당시만 해도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변으로 예산 출렁다리, 논산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올해 지금 두 대 들어왔잖아요. 저거 올해가 많이 들어온 거고. 인근 지역에 더 긴 출렁다리를 놓자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63개였던 출렁다리는 지난해 기준 208개로 급증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숫자에 맞먹습니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다 보니 난립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곳곳에 출렁다리가 거의 지자체적으로 하니까 한 개씩은 다 갖고 있어요. 보니까. 지자체가 앞다퉈 수억 원씩 들여 지었지만 찾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긴 다리로 최단기간 최다 방문객을 뽐냈던 충남 예당호 출렁다리마저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색 없이 많이 생기다 보니 흥미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테마가 될 만한 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경쟁적으로 이런 걸 길게 만들고 높게 만들고 뭐 하기 때문에 조금 인기는 좀 시들해졌어요. 관광객 발길이 뜸해져도 유지관리비는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입되는 상황.
유지관리비는 올해 기준으로 추경 추가경정 예산에 5천만 원을 세운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록을 홍보하며 출렁다리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렁다리와 여기의 출렁다리는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좀 확연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다시 생기거든요. 어느새 레드오션이 된 출렁다리. 관광객에겐 감동이 없는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딱 한 마리뿐인 특별한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에서 실종자 찾는 수색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개는 물에 빠진 실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능력으로 실종자를 찾는 실제 영상부터 강경모 기자와 함께 보시죠. 다슬기를 잡다 강에 빠진 실종자를 찾는 수색 현장. 개 한 마리가 수면을 내려다보며 주변을 살핍니다. 보트가 일정 지점에 다다르자 갑자기 훈련관을 보며 짖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중 탐색에 들어갔고 30분 만에 6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전국에서 단 한 마리뿐인 수상탐지견, 파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고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파도는 5살로 셰퍼트 계열인 벨지안 마리노이즈 종입니다. 국내 유일한 수상탐지견인 만큼 훈련도 남다릅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 여러 개를 둘러보던 파도가 한 양동이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머리카락 등 사람의 몸 일부를 잠깐 담궜다 뺀 물입니다. 강 아래 설치해둔 인체 성분의 시료를 찾는 과정도 있습니다. 보트 끝에 엎드려 있다 사람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들고 짖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의 체취를 탐지해 실종자 위치를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사람과 비교해 만 배 이상의 후각 능력과 5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갖췄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파도는 지난해 실전에 투입된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저희 그 소방에서 새로운 어떤 수색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믿습니다. 예. 순환 탐지견은 지난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산불 현장에서, 위험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상 재난 현장에서 탐지견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간 포항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명절의 여유를 느낄 겨를은 없지만 어느 지역보다 이웃의 온기는 넘쳐납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아 흙묻은 낚시용품을 씻습니다. 같은 그 주민이 초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간식거리도 아이들 용돈으로 준비하고 저희 집은 너무나 무사해가지고 네, 근데 같은 포항이니까 함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왔어요. 젖은 물건을 반도 못 꺼냈다며 애태우던 주인은 반가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면 한 올해 다 할까 싶어요. 개인으로 오셨고 또 이제 뭐 이래 고맙대요. 진흙투성이가 된 옷들이 말끔하게 헹궈집니다. 부녀 회원들이 길가에 대야를 놓고 침수된 창고에서 꺼낸 옷을 빨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웃의 불행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네, 차 그냥 지하차에 폐차시켜. 정리 대충 하고. 그거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 일주일째 뻘과 사투 중인 의용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만 치우려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예, 더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은 너무 즐겁습니다. 승용차에 생수를 가득 싣고 온 가족도 있습니다. 본인들 뭐 드릴까 하고. 아, 마트 가서 사오신 거예요? 네. 어려울 때 도와야 되니까 오고 왔어요. 오늘까지 8,000명 넘는 봉사자가 포항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네 곳곳에 생긴 쓰레기산이 언제 치워질지도 모를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웃의 손길은 희망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너무 좌절하다시피 했는데 도와주시니까 다시 힘이 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더 빨리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다행히 11호 태풍 힌남노 이후에 발생한 12호, 13호 태풍은 우리나라를 피해갈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는 또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대만 본토부터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11호 태풍 힌남노.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 12호 태풍 무이파가 오늘 오키나와 남서쪽 이시가키 섬에 상륙했습니다. 가로수들은 뿌리채 뽑혔고 철제로 된 볼록 거울도 쓰러졌습니다. 힌남노에 맞먹는 가을 태풍이란 예보에 신 이시가키 공항은 대피를 선택한 피난객들로 붐볐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던 섬의 마스코트 동상도 치워놨습니다. 대만 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무이파 탓에 대만 본토에서도 폭포 물줄기가 10배로 커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이파는 앞으로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동남쪽 먼바다에서 13호 태풍 무르복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진행하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9월 가을 태풍은 매년 평균 5개 정도로 제트기류 위치 변화로 이곳 수도 도쿄가 있는 본토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나름의 별미들이 하나씩 있죠. 요즘은 또 다른 명물이 생겼습니다. 로봇이라는데요. 꽤 신기합니다. 김승희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경 손님들로 가득 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휴게소. 식탁 사이를 누비며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반찬을 배달하는 서빙 로봇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테이블로 오는 만큼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로봇이 아예 조리사로 나선 곳도 있습니다. 로봇이 어떤 과정을 거쳐 치킨을 만들까요? 제가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닭이 담긴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로봇. 기름에 넣고 엉겨붙지 않게 중간중간 흔들어줍니다. 닭이 다 튀겨지자 바구니를 꺼내 4분 만에 조리를 마칩니다. 피자 로봇과 커피 로봇도 있습니다. 직원이 토핑을 올리고 화덕에 넣자 다 구워진 피자를 알아서 직원 앞에 가져다 줍니다. 커피 로봇은 주문이 들어오면 컵을 빼 기계 안에 넣고 음료가 나오면 픽업대로 옮깁니다. 지켜보는 손님들은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니까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게 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로봇이 만들 때는 고장나거나 이상하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만들거나 똑같이 맛있는가 봐요. 이렇게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서빙하는 휴게소는 전국에 25곳이 있습니다. 애초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로봇이 도입됐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휴게소 명물이자 특급 도우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팩트맨 고속도로에서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 귀경길 정체가 심했죠. 그런데 갑자기 잘 달리다가 이유 없이 막히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유령 정체 왜 생기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2008년 일본 연구진이 촬영한 실험 영상을 보죠. 원형 도로를 따라 차량 22대가 시속 30km로 달립니다. 장애물도 신호등도 없어서 길이 막힐 수 없는 환경인데요. 하지만 차량 한 대가 서행하자 나머지 차량 모두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잠시 길이 뚫리나 싶지만 실험이 끝날 때까지 정체가 반복되는데요. 차량 간격이 좁을 때 선행 차량 한 대만 속도를 줄여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체가 파도처럼 퍼지는 겁니다. 이런 유령 정체 특히 명절에 심한데요. 고속도로 수용 능력보다 차량이 더 많이 유입돼 간격이 평소보다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팩트맨 팀이 경기도 여주에서 서울까지 직접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요.
터널을 10km 앞두고 갑자기 도로가 막혔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거짓말처럼 정체가 사라졌습니다. 터널 내 시야가 좁아지면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차량 흐름이 느려지는 오르막길 터널에서 더 뚜렷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긴 터널이 많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유령정체 겪었다는 후기 유독 많은데요. 귀경 차량이 한창 몰린 오늘 오후 3시쯤 영동고속도로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봉평터널, 둔내터널 등을 앞두고 차량 속도가 눈에 띄게 줄다가 터널을 지나면 원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령 정체는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는데요. 2016년 봉평터널에서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죠. 당시 피해 차량들 터널 앞에서 유령 정체로 서행하다 변을 당한 건데요. 이듬해 둔내터널에서도 판박이처럼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선 변경과 급정거를 될수록 자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정체는 물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후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합니다.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붐빕니다. 전을 부치고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재 씨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상인들 모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돈 생겼은 게 좋아요. 간식도 사고, 화장품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학교 가방. 손님들이 지금 100% 이상 늘었죠. 더 하나씩 가져가는 손님이 많고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다 처리돼요. 이번 지원금은 현 김재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출범 두 달 만에 시민들은 100만 원씩 손에 쥐게 됐고 자녀가 많은 한 가구는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주민등록 인구는 8만 1천여 명, 소요되는 예산은 8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긴급 현황 사업까지 다 그 사업비를 배제 먹어도 1인당 100만 원 줘도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김제시 재정 상태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10.1%,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에도 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 영광군이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경남 산청과 전북 정읍 등 여러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선거 공약을 빙자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지급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갖고 한 거잖아. 그게 선심성이지 당선되는 목적으로 해서. 선심성 지원을 늘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만들어야 할 티켓처럼 여겨졌었죠. 최근에는 가입자도 줄고 해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안보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 입장권이자 20, 30대 필수품으로 꼽혀온 청약통장.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무려 1만 2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줄었는데 최근 집값 하락과 잇단 미분양으로 청약통장의 인기도 함께 시들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예전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청약 점수가 한참 못 미쳐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었다면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돈을 굴려서 집을 사는 게 더 빠른 거지. 청약통장이 있다 해도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들어서. 지금은 청약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통장 효용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6년째 1.8%에 불과한 직고리 이자도 해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예적금 이자 연 5%는커녕 기준금리 2.5%에도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있었어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도 없고 그냥 정말 제가 넣은 돈만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통장에 있는 돈 보면은 언젠가 필요하면은 해지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차로 조성한 기금으로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을 쓴다며 이자를 무턱대고 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 여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한다며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일을 넘긴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가지 않고 발전소 등 애꿎은 민간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발전소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이 화염 속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엄청난 크기의 불길과 비교해봐도 진화가 쉽진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화력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한 명이 숨졌고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일어나 달리던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멈추는 등 도시가 암흑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이 보복 조치로 민간 시설에 화풀이 폭격을 가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약 5배인 3,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고의적이고 악랄한 미사일 공격은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되는 폭격에 결국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냉각장치 고장으로 원전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교전이 계속될 경우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i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isk of a nuclear accident. Let me be clear. The shelling around Zaporizhia nuclear power plant must stop.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내일 미국에서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 수상에 도전하는데요. 특히 이정재의 남우주연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먼저 황동혁 감독이 작품상과 감독, 각본상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좀 더 한국적이고 게임들로 이런 서바이벌을 다룬 작품이 하나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우주연상엔 이정재.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여우주연상 정우연. 뒤에서 계속 그 뽑기를 찍으셨었어요. 남우조연상은 우영수. 우리는 깐부잖아. 박혜수가 후보입니다. 죽었어. 특히 남우조연상과 관련해 외신들도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이정재가 상을 받으면 아시아 국적 배우론 처음입니다. 지난주 에미상 기술 부문에서 게스트상과 특수효과, 미술, 스턴트 퍼포먼스상 등 4개의 트로피를 손에 넣은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미나리의 기운을 이어받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렇게 세계인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K-컨텐츠 중에 K-웹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돈을 벌고 작가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화의 길로 들어선 웹툰 작가 A씨. 구독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왔지만 5년 전부터 불법 웹툰 유통으로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일주일 작업해 올린 연재 작품이 1시간 만에 불법 웹툰 사이트에 무료로 공유되는 상황에 허탈감도 토로했습니다. 전체 수익의 70%가 날아가버린 힘든 상황을 어디다 호소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인생에 좀 한동안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불법 플랫폼은 복제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사이트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5,488억으로 전체 웹툰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웹툰 시장 접속량 중 불법 웹툰 비중이 52.1%에 달하다 보니 합법적인 웹툰 플랫폼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는 더 힘듭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에 신고 처리까지 최장 한 달이 걸리고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실질적 단속도 힘든 상황입니다. 불법 유통 웹툰 사이트들은 사이버 범죄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국제 공조사와 더불어 국내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웹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파키스탄은 석 달 동안 계속된 폭우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길을 내는 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고속도로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불찾기가 도로를 받치고 있던 흙들을 퍼올려 물에 흘려보냅니다. 인부들과 군인들까지 동원돼 열심히 도로를 부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6월부터 1,4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허무는 고육지책을 택했습니다.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신두주는 평년 대비 5배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다두 지역은 이 지역의 물길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지역은 이달 초 아시아 최대 담수호 제방에 구멍을 뚫기도 했는데 추가로 고속도로를 허물어 물길을 내기로 한 겁니다. All the other parts are by the grace of Almighty. I would say they are going for a rehabilitation process, but we still are on our toes until and unless these floods, these waters, these hill torrents are finally passed. 파키스탄 정부는 인구 150만 명인 이 지역에서의 이주를 촉구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200여 명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을 찾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일으킨 부유한 나라들은 파키스탄 같은 재난을 당한 나라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잦은 비 소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제주에 최고 120mm, 서해안과 전남에는 10에서 50mm가 내릴 텐데요. 호남과 제주에는 돌풍과 벼락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과 영동, 또 경북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 대전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중부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28도, 전주와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을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해안가 곳곳에 기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할아버지. 나도 태풍 피해가 컸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이웃 빨래를 돕는 포항 시민들. 오늘 저희 뉴스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입니다. 나만 아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둘러보면 가족과 이웃의 훈훈한 정은 늘 우리 곁에 있죠.
명절 때 느낀 온정, 연휴 끝나고 일상에서 서로 나누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